안녕하세요. 렉스터 김캐리입니다. 오늘은 그랜저 IG 차량의 견인장치 유럽식 토우바예요. 그래서 U타입으로 해서 쉽게 분리할 수 있는 분리형 이런 견인장치를 장착을 했고요. 이 견인장치를 이용해서 툴레 이지폴드 자전거 3대짜리 이지폴드 XT3를 한번 장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 견인장치는 뭐 분리를 했을 때 커팅이라든가 그런 게이 범퍼 뒤에서는 아예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뭐 꼽아주실 때도 간편하게 올려서 하면 바로 이렇게 체결이 되죠. 떼다 붙였다가 아주 간편한 그런 견인장치고, 이런 U타입의 견인장치를 장착을 했고, 그리고 이제 툴레 이지폴드가 전기 13핀을 사용하거든요. 유럽식 13핀을 사용하기 때문에 13핀 전기장치까지 완전히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지폴드 3대짜리를 이렇게 가져와 봤는데요. 이지폴드 3대짜리는 뒤에 바퀴가 달려 있어서 이렇게 끌고 다닐 수가 있어요. 이동이 가능한 자전거 캐리어에 뒤에 바퀴가 달려 있어서 3대짜리는 무겁기 때문에 쉽게 앞에 손잡이를 이용해서 이렇게 이동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요거를 스트랩을 안으로 이렇게 넣어서 깔끔하게 처리해 놓을 수 있고. 자, 장착을 한번 해볼게요. 그 견인볼에 보시면 밑에 하단부에 이렇게 이 안에다가 견인장치가 연결되는 거예요. 볼이 연결되고 레버를 이용해서 이렇게 내려서 이렇게 고정을 해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자, 일단 볼 위에다가 자전거 캐리어를 이렇게 올려주시면 이렇게 매달려 있죠? 이 상태에서 뒤에를 살짝 들고서 내려서 이렇게 고정을 합니다. 고정을 하고, 별도의 뭐 레버 작동 없이 이렇게 펼쳐서 바로 자전거를 올리고 내릴 수 있고요. 자전거 여기 뭐 하나 둘세대뭐 들어가는 거고, 이지폴드 XT 같은 경우에는 두 대짜리와 세 대짜리가 있어요. 일단 여기 한번 자전거를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올리는 자전거는 전기 자전거예요. 네, 전기 자전거고. 자, 자전거 상단 이 집게를 이용해서 탑튜브 여기 부분에 자전거를 물어주고, 자전거를 조여서 고정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앞뒤바퀴 스트랩을 이용해서 고정을 하고요. 뒷바퀴도 스트랩을 이용해서 고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간편하게 고정이 됐고요. 이지폴드에는 총 60km까지 자전거를 거쳐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기 자전거가 보통 한 20에서 25km 정도 되니까 두 대를 무리 없이 적재하실 수가 있고요. 뭐 자전거 뭐첫 번째 이렇게 앞을 이쪽으로 방향으로 장착을 했으니까 두 번째 거는 이쪽 방향, 세 번째 자전거는 이쪽 방향으로 해서 지그재그 형태로 고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로드바이크라든가 이런 산악 자전거, 전기 자전거 같이 이런 무거운 자전거까지 다 거치하실 수가 있고요. 뭐 이렇게 접어서 쉽게 보관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캐리어입니다. 이지폴드는 이제 유럽식 볼에다가 장착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견인장치 같은 경우에도 저희 렉스토어에서 같이 취급하고 있으니까 궁금한 것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렉스토어로 전화 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